무슨 요리를 고를지 모르겠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아, 정말 와이프 유리비는 놀라워요. 진짜 재밌어요. 세상이 이런 건 처음이라니까요. 세상에 안 써봐도 다 알 수가 있어. YJ 요요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YJ 요요 클럽 윤종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요가요, 요요 팩토리의 스페이스 카데시라는 요요입니다. 자, 요요 팩토리에서 새로 나온 프리미엄급 요요고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또 지난 시간과 같이 한번 리뷰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봉부터 먼저 해볼게요. 개봉을 하기 전에 원래 이렇게 껍질로 싸져 있거든요. 그거를 잘 여셔가지고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뚜껑을 잘 잡으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젖히시면 안 돼요. 젖히시면 이게 다 안쪽이 깨져버리거든요. 젖히지 말고, 자, 위쪽을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좌우로 살살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살살 흔들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요요가 개봉이 됩니다. 자, 이 뚜껑은 안전하게 옆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살짝 뺄게요. 살짝 빼서 슥 넣어주시고요. 이쪽은 그냥 매뉴얼이랑 요요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스페이스 카데시로 바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외형 보시면은 핑거티폴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핑거티폴이에요. 보시면 이거 예전에 무브에서 봤던 이제 그러한 핑거티폴의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H 프로파일 형태예요. 네, H 프로파일 형태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요새는 요요들은 보통 이런 턱이 없어요. 보시면은 그 여기 안쪽이 약간의 작은 턱이 보이는데, 자,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 썸그라인드라고 해가지고 엄지손톱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근데 요새 요요들은 잘 그런 걸 안 넣거든요. 근데 스페이스 카데시는 그게 적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주인이 이렇게 그 줄을 타고 이렇게, 근데 줄이 끊어졌네? 이게 그걸 말하는 건가? 줄이 끊어졌어요. 우주인한테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줄이 끊어졌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엣지하고 비슷하게 아우터 바이메탈림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자, 아우터 바이메탈림인데 가운데 미드시 웨이트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요가 약간 덜 무겁게 변합니다. 네,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성을 발휘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엣지처럼 그런 안정성을 위주로 만든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개를 다 짬뽕시켰어요. 뭐 아우터 바이메탈림에다가 로우 엣지에다가 핑거티폴에다가 썸그라인드까지, 그리고 또 무게, 또 이 코팅은 매트 코팅이에요. 이러고 여러 가지를 다 한 군데로 합쳐놓은 뭐 그런 식의 요요입니다. 미래에서 온 요요예요. 네, 일단은 표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스펙을 말씀드리면요, 65g이에요. 65g이고, 그리고 직경은 55mm, 그리고 폭은 43mm입니다. 미들 사이즈예요, 딱 봤을 때. 네, 그럼 직접 줄을 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는지. 자, 줄은 항상 이렇게 껴주셔야 돼요. 요요 열어가지고 줄 끼시면 다 망가집니다. 네, 항상 요요가 잠궈진 상태에서 줄을 껴주세요. 네,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던졌을 때의 느낌. 던졌을 때의 느낌은 약간 묵직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아우터 바이메탈림 특징이 던졌을 때는 일단 무조건 묵직해야 돼요. 네. 던졌을 때 일단 무조건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자, 아우터 바이메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이제 컨트롤 했을 때 좌우로 잘 움직이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좌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컨트롤은 편합니다. 네, 컨트롤이 엄청 편해요. 오, 편한데요? 네, 컨트롤이 좀 편하고 제가 봤을 때 보기에 되게 묵직해 보였던 이제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 보니까 던질 때만 무겁고요,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슬립, 요새 요요들은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슬립이 일단 멈추지가 않으니까 그 요새 요요들 같은 경우는 기술 만들 때 상당히 길게 만들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던지고 나서 그냥 기다려도 될 정도니까요. 자, 스페이스 카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네, 롱슬립이 굉장히 셉니다. 세고 기술도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잘 움직인다는 거. 근데 요새 요요들 밸런스들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움직이게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되게 잘 만든 요요입니다. 헙! 네, 저 이제 이런 식의 슬랙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되게 잘 만든 요요고요. 자, 그라인드 한번 얼마나 버티는지. 자, 오늘은 그라인드를 세 가지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썸 그라인드, 뭐 기본 핑거팁 그라인드, 그리고 손등에 올리는 그라인드 세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등에 먼저 올려볼게요. 손등에 샥! 네, 그라인드 이 정도고요. 손등 그라인드는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핑거팁. 제일 중요한 게 핑거팁이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샥! 오! 대박! 한 번에 들어갔다. 네, 근데 핑거팁이 들어가는 경우가 느낌이 진짜 무브랑 비슷해요. 무브랑 비슷하게 핑거팁이 딱 들어가네요. 오, 역시 바이메탈에다가 핑거팁 풀까지 만드니까 요요가 멈출 생각을 안 하죠? 네,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잘 돌고 있어요. 자, 핑거팁은 뭐 요 정도고요. 자,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이 못 봤던 그런 기술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래 썸그라인드 홀이거든요. 보통 저도 되게 옛날에 해보고 요새는 시도를 안 해본 건데, 자, 썸그라인드 홀은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엄지를 이렇게 피면 돼요. 이렇게 펴가지고 엄지 손톱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넣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요요가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네, 이거 할 때는 그 요요 돌 때 같이 몸이 돌아야 네, 이런 식으로 돌아야지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썸그라인드까지 가능한 요요고요. 다 가능한 요요네요. 지금 보니까 바이메탈림에다가 썸그라인드 홀 그리고 가운데 핑거팁 홀까지. 자, 언뜻 보기에는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요요의 스펙입니다. 자, 그런데 무브는 저희가 전에 봤던 무브는 엄청 무거웠어요. 그런데 스페이스 카뎃은 가벼운데 이런 그 핑거팁 홀까지 넣고, 제가 볼 때 이 핑거팁 홀을 넣기 때문에 이 미드십 웨이트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안정적이고 더 무거운 느낌을 덜 주기 때문에 요 림이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이 설계를 하게 되면 요요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설계를 하더라도 그렇게 무거운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요 팩토리. 요요 팩토리가 미래에서 요요를 가져다 줬네요.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요요여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 새롭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요요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요 팩토리의 미래에서 온 요요 스페이스 카뎃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수고 지낼래